저는 이제 무도키즈로서 또 태호 PD님의 작품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영광이었고요. 또 언제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볼까, 언제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무슨 직업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내가 뭐 내 스스로 뭔가 발전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좀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건 개인적인 것보다도 뭐 가족, 친구, 그리고 내가 우시엘로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끼고 좀 감정적으로 되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거리 악사라는 직업 또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는 것도 즐거웠지만 그 우시엘로서 좀 가족들과 연결되고 친구들과 연결되는 모습들이 되게 너무 좋았고 또 새롭게 느꼈던 제 모습은 아 내가 되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보고 나서 좀 우시엘로 있고 나서 아 내가 되게 감정적이고 이렇게 가족들의 애정에 되게 좀 따뜻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